이공계 기피 현상과는 정반대로 기업에서는 이공계를 우대하고 인문계를 홀대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물론 이공계 출신의 기업 CEO도 많아 그야말로 이공계 전성시대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대학 입학 정원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 입학 정원의 절반 정도인 48.1%가 인문계로 38.4%인 자연계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이공계 학생들을 더 많이 원하는데요. 공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예전부터 인문계 학생보다 취업률이 높았지만 그 격차가 2010년에 크게 벌어졌고 2012년에도 이공계 학생들이 15% 가까이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네, 취업 후 임금에서도 이공계와 인문계의 차이는 여전한데요. 인문계 출신 직원은 평균 184만 4천 원의 월급을 받는데, 공학개혁 출신 직원 평균 225만 7천 원의 월급을 받아 40만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경영학 전공 경영진 밑에서 공대 출신 직원이 일한다, 이런 얘기도 이젠 옛말이라고 합니다. 100대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전공을 조사해 보니 이공계 출신이 절반 가까운 48.6%로 가장 많아 상경계 출신을 앞질렀습니다. 이는 경영 전공자가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기술을 아는 사람이 경영을 배우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